의뢰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모든 분들 다 소개 올려드려야 마땅하나 시간 관계상 그러지 못하는 점 양지 바라고요. 지금 밖에서 지금 소개자를 카드를 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하시고요. 소개는 오늘 추미애 진심 북콘서트 주인공이신 추미애 의원님께서 무대에 오르셔서 직접 준비가 좀 되는 대로 하겠고요. 예, 사회자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우선 오늘 이 자리 지역구에 계신 우리 김윤덕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에 계시죠?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규성 의원님이 오셨다가 의원님 인사하시고 잠깐 자리 비우신 것 같고요. 우리 또 민주당에서 전라북도를 이끌고 계시는 의원님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종남 전북도의 환경복지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예, 잠깐 나가신 것 같고요. 김진명 전 도의원님, 예, 저기 계시네요. 예, 고맙습니다. 최주만 시의원님 오셨습니다. 박혜숙 전주시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시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전주시의원님 오셨습니다. 김혜숙 전주시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저쪽에 계시네요. 예, 임병호 전시의원님도 오셨습니다. 예. 권정숙 전 문화정책위원장님, 시의회 문화정책위원장 오셨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도당을 이끌고 계신 서진숙 실버 국회 국장님 오셨나요? 예, 저쪽에 계십니다. 예. 진봉현 중앙당의 정책위 부의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신대섭 도당의 장혜인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전석진 도당의 대협력위원장님 함께 하십니다. 박준대 김재완주 지역위원회 부위원장님, 예, 예, 고맙습니다. 신환철 전북대학교 교수님 오셨습니다. 이상희 전북대학교 교수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시의회 김문철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여기 계시고요. 예, 같이 오셨네요. 최정희 의원님, 김제시의, 예, 뒤에 계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울문학 전북 지부장을 맡고 계신 최은희 선생님 오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근로자 대표 노동조합에서도 많이 오셨는데요. 대한민국 공무원노총 조진호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반가운 분 오셨네요. 예. 김창균 전 위원장님도 함께 오셨습니다. 예. 조현철 전라북도 공무원노조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박수환 한국노총 전북본부 사무처장님 오셨습니다. 예. 예. 김용래 주택관리공단 노조위원장님, 예, 조합원도 함께 오셨네요. 예, 고맙습니다. 박만수 LH노조 수석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예, 예. 이상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예. 문신행 근로복지공단 광주전남북본부장님 오셨습니다. 김민수 건강보험공단 전북 광주전남본부장님 오셨습니다. KT의 김동격 조직국장님 오셨습니다. 예, 기관에서 오신 분들 황호선 가스공사 전북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연동일 산업단지 익산지사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곽치령 에너지관리공단 전북본부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나동채 한전 전북본부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김영보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문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장시준 광물자원공사 소장님 모셨습니다. 김태호 소상공인진흥센터 전북센터장님 모셨습니다. 김종성 한국무역보험공사 전북지사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역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추미애의 진정한 팬 여러분들 함께 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 너무 소중한데 추미애 의원님과 아까 사진도 찍으셨고 함께 하셨는데요. 찍으신 사진은 추미애 의원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사진 찾기가 있습니다. 그곳에 오시면 오늘 찍은 사진을 여러분들이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만 더 소개 올리겠습니다. 전북도당의 천종훈 직능위원장님 오셨습니다. 한의경 여성국장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예. 오늘 좀 자리가 조금 좀 전주에서는 좀 먼 편이고 약간 예, 오늘 날씨도 고르지 않아서 어렵게 오셨는데 오늘 추미애 의원님과 함께하는 이 자리 여러분들 끝까지 지켜주실 거죠? 네. 예. 그러면 오늘 북콘서트로 넘어가기 전에 사회 진행을 맡으실 최비우 작가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규 작가님은 2000년에 예 소설 재즈바에서 거울보다로 전북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셨고요. 그 뒤에 북송 비진영 장기수를 소재로 한 희곡집 상봉 그리고 호남의 삶과 하늘 노래한 총체극 어화넘차 전라도 등을 쓰면서 우리 시대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언어적 의미와 아름다움을 극대화한 분이시고요. 지금 현재는 최명희 문학관의 학예연구실장을 맡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알겠지만 최명희 대작가님은 전주가 나온 대문호이시고 17년간 장편소설 홈뿔을 집필을 하셨죠. 오로지 글의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참된 문학가이십니다. 그분의 정신을 기리는 최명희 문학관의 학예연구실장을 맡고 계신 최규우 선생님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이신 추미애 의원님을 단상으로 모셔서 토크쇼를 진행할까 하는데 괜찮습니까? 네. 그럼 잠깐만 본인을 준비하는 동안에 네, 두 분만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당 당무위원이신 양영두 도당의 고문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대열 도당의 고문님 함께 하셨고요. 이형로 도당의 고문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토크쇼를 준비하는 동안에 추미애 의원님의 여정을 담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고 바로 이어서 토크콘서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긴장될 때가 있습니다. 여기 진행자가 사이사이에 자리가 좀 비어 있습니다. 좀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자리에 계시니까 요 사이사이에 있는 빈 자리에는 우리 양보를 해서 어르신들도 앉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복역으로 나왔어요. 20주년 경복역을 사흘의 밤에 갔어요. 아까 여기 계신 어떤 분이 그때 제가 초선 때 솜털 보송보송한 때를 기억을 해주시는데요. 근데 이제 좀 먹었죠. 네, 그때가 이제 안 보이죠. 보입니까? 지금도 가질만 한가요? 네. 영어 선생님이 저를 특히 귀여워하셨어요. 그 영어 선생님이 저한테 그날 제 가슴에 못을 박았어요. 우리 대구말로 강신아, 니의 아이가 니와 해필 그런 당에 가가지고 배지를 달았노. 그때 그 저 신한국당이죠. 아, 신한국당이 오면 좀 좋나. 내가 좀 좋은데 중매도 서주고 할 텐데. 뭐 이미 저는 다 시집 갔는데 뭐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주저리. 근데 사실은 후보가 오시기 전에 제가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하는데 정몽준 차차기, 다음 대통령 정몽준 이런 이 손피켓이 유난히 많이 보이고 노무현 필승이라든가 노무현 대통령 뭐 이런 거는 거의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건 너무 좀 저가 생각할 때도 이건 좀 속도가 빠르다. 저도 느낌에 내일이 투표일인데 노무현을 향해서 승리하자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후보가 이제 딱 오셔가지고 마이크를 잡으려고 하는데도 계속 손피켓이 계속 차차기 정몽준이라는 이 손피켓이 계속 이렇게 막 연호하면서 정몽준을 연호하면서 후보가 연설을 시작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소리가 아주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보가 이제 이 특유의 그 은근한 웃음이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견연적 하시면서 씩 하는 그런 웃음을 딱 지으시다가 그 속도 위반하지 마세요. 그 손피켓 청중을 향해서 추미애도 있고 정동영도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다 경쟁을 하면 서로 국민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 다음에는 얼마나 좋겠느냐, 우리 국민이 선택지가 넓으니까 행복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앞도 뒤도 다 막혔는데 이제 와서 내가 내 몸을 던졌는데 사람들이 여기서 막 그 쇼한다 그러죠. 막 침을 뱉죠. 막 그리고 뒤에서 막 그 울어가는 사람들이 막 있었어요. 놀리는 사람들 막 그저 떼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 퍼포먼스를 벌이면서 그냥 막 약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볼 수가 없죠. 없지만 이제 하는 얘기들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속에 이제 온갖 그 심리의 어떤 고저가 있었잖아요. 변화가. 근데 그게 이제 다 없어지면서 제 마음이 이렇게 막 넓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안 했으면 지금 좀 대통령 후보 아니냐? 그래요. 저도 당이 안 쪼개졌으면 그랬겠죠. 제가 정치 기반을 잃을 리도 없었을 거고 저와 소통할 수 있는 지지 세력이 있었으면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너 왜 탄핵해서 그 말씀인 것 같아요. 대통령님 저 탄핵하자고 안 했습니다. 아무리 말려도 안 들었습니다. 저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나무랜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땀이 꺼지게 한숨을 쉬시는 거예요. 예, 박수가 좀 필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반상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두 분만 더 소개 올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전 도의원이신 김창수 도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겠습니다.
전 경기도 부지사 신극정 부지사님도 함께 하셨네요. 예, 고맙습니다. 아, 제가 아까 소개 타임을 좀 빨리 가졌습니다. 지금이 이 진행자 소개를 해야 되는데요. 저 오른쪽에 잘생긴 훤칠하신 분이 최기우 작가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오늘 주인공이신 추미애 의원님도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안 보이게 하려고 점심을 굶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밥을 굶는 일은 힘든 일인 것 같고 농도 전북에서 그리고 전국의 농민을 생각하면서 삼시세끼는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거창하게 소개받은 극을 쓰는 전라북도는 창극도 하고 연극도 하고 국악 뮤지컬도 하고 창작판 소리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쓰고 있는 저는 극작가는 최기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정체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리고 전문 사회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단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해가 조금 짧을 수도 있고요. 진행상 미흡한 측면들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강검진 때도 떨지 않았었는데 오늘은 조금 떨리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성 정치인 그 굉장히 소중한 분과의 공개적인 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듭니다. 본래는 제가 좀 더 멋지게 소개를 해서 단상으로 모시려고 그랬는데 이미 나와 버리셨기 때문에 제 말을 조금 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북콘서트 그 책 제목이 뭐죠? 자, 크게 저 하나 둘 셋 하면 크게 한번 외쳐주세요. 네, 맞습니다. 진심. 진심이라고 하는 건 거짓이 없는 참된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보통 정치인분들이 쓴 책들을 읽어보면 읽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선은 재미가 없어요. 문장 자체도 딱딱해서 잘 읽어지지가 않죠. 그런데 이 책은 물러서지 않는 진심은 제가 좀 훑어봤습니다만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대화체로 많이 되어 있어서 아는 아름아름할 만한 분들의 언어가 그대로 담겨 있기도 하고요. 고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또 다른 많은 분들의 언어를 생각하시면서 흉내내면서 모사하면서 읽으면 훨씬 더 재미있는 그런 책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에는요, 1995년 판사의 복복을 벗고 야당에 투신하면서 사선 의원이 되기까지 20여 년간의 정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들을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적인 스토리, 그리고 두 번째는 정치 인생이 담겨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행사가 끝나고 또 사인회가 있을 예정이니까 꼭 한번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자, 사실은 그 시작 자체를 제가 이런 멘트를 준비했습니다. 추미애라고 하면 아름다울 미애, 사랑이겠죠. 추미애라고 하는 단어를 소리쳐 부르면 아름다운 사랑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꿈꾸는 사랑이 이루어질 겁니다. 전 그러면서 추미애 의원님을 소개하려고 했었는데요. 이미 단상에 모셨으니까 추미애,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미애라고 하는 단어를 크게 외치고 저는 제자리에 앉아서 본격적인 시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추미애라고 외쳐주세요. 꿈꾸는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 둘 셋 추미애.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신뢰가 되는 소리인 줄은 알겠습니다만 뵀더니 우선 예쁘십니다.
예, 보통 그 TV 매체를 통해서 혹은 다른 형태를 통해서 본 의원님의 이미지는 첫 번째는 깐깐하다, 또는 뭐 강직하다, 약간은 도도하다, 뭐 이런 식의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또 막상 뵈니까 틀린 것 같아요. 아직 그 제 본 맛을 못 보셨군요. 예, 그 책을 읽어보니까 네. 초등학교 시절부터 성격이 장난이 아니셨던 것 같아요. 아, 예. 정말 보셨군요? 예, 읽어봤습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나이 12살 나이에 선생님의 잘못을 뭐 성토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 그냥 성토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이렇게 학생을 때리고 돈만 밝히는 선생님한테는 내가 안 배우겠다고 교실 문을 드르륵 열고 나갔죠. 예. 책을 그 살펴보시면 초등학교 때 시절 그 네. 실명을 거론하면서 초등학교 친구들 실명을 거론하면서 뭐 이야기 나눈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뭐 보통 배창이 아니신 것 같은데 그런 성격은 그때부터 이렇게 스스로 부정과 불의를 보면서 초등학교 11살, 12살, 13살 나이에 세상의 아픔을 보면서 스스로 성장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디에서 또 비롯된 것인가요? 제가 그 아버지에게서 많이 이렇게 성격적으로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수 틀리면 못 본다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좀 그런 것 같고 또 이렇게 아버지가 늘 이렇게 밥상머리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꺼내고 뭔가 이렇게 동네에서 이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걸 얘기해주면서 경우가 이렇다라고. 이제 밥이 이제 국이 식을 때까지 그런 말씀을 늘 하시는 거예요. 예, 어머니가 굉장히 네. 힘드셨겠어요. 그렇죠. 네. 예, 아버지께서 네. 약간의 정치 활동도 하셨고 그러다가 예. 나중에 예. 생계를 위해서 또 세탁소를 하셨다라고 예. 알고 예. 있습니다. 예.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죠. 굉장히 그 꿈이 원대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시대가 불우해서 아마 이제 제가 겪은 이 어린 시절을 얘기하면 제 또래가 공감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제 아버지 세대도 여기 이제 간간이 어르신들 보이는데요. 그 어르신들께서 아마 제 아버지 심성하고 많이 닮은 분이 많으리라 생각이 돼요. 시골에서 가난한 뭐 특별히 가난은 아니지만 장남 이외에는 다 밥 숟가락 하나 타고나지 못하잖아요. 다 도에 지나가서 개척해야 되잖아요. 제 아버지는 괜찮은 시골 농사꾼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한 채로 이제 뭔가 개척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없는 것이 죄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꿈조차 꾸지 못한다 이런 건 아니었어요. 항상 그 꿈이 멋지고 그러니까 최신식이었어요. 근데 또 그 꿈이 크다 보니까 현실에서 고통을 많이 느끼시겠죠? 그러니까 현실은 전혀 뒷받침이 안 되고 꿈과의 그 간격은 너무 크고 그걸 이제 자녀들한테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당시 위로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꾸준한 올바름 속에서 그때는 되게 힘들었어요. 또 이해도 안 됐지만 근데 이렇게 세상에 부딪히면서 저도 그런 아버지를 저 안에서 발견하게 되고 또 용기도 얻고 또 원칙이 뭘 원칙일 때는 정말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걸 참아야 되겠다를 회상을 하게 되고 그랬었어요. 예. 네. 그 1958년생들의 그러니까 이 책을 읽다 보니까요. 1958년생 여성의 삶이 조금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작가님은 실례지만 저는 한참 어립니다. 예, 아버님이 말씀, 네. 아버님과 관련된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네. 뭐, 어머님은 좀 서운하시겠죠? 말씀을 안 하고 가면. 어머니는 좀 어떤 분이셨나요? 사실은 아버지한테는 어떤 그런 걸 이렇게 제가 불의를 참지 않고 이렇게 뭐, 이 강직함, 또 원칙, 소신 이런 걸 물려받았다면, 어머니한테는요, 굉장히 참을성이 많으신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강인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실직하신 동안 여러분께서 혹시 여성의 부업이 오늘날은 괜찮게 있지만 그 옛날에는 버젓한 부업이 없었어요. 썩은 그 양파 창고에 양파를 골라서 까는 일, 또 이 땅콩 껍질을 이렇게 그 뭐라고 하나요? 가마니 또는 뭐 그런 거친 그 거적 같은 거 놓고 이렇게 비벼가면서 손으로 일일이 까는 일, 그래서 그걸 포장에 담는 일. 그러니까 우리들이 옛날 영화관에서 먹었던 그 땅콩들이 기계 포장이 아니고 일일이 다 손으로 이렇게 수작업이거든요. 그런 땅콩 까는 일 하면서 막 이 손마디가 이렇게 많이 굽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 일인데 그 굽은 손마디 때문에 이제 병원 의사가 어머니는 이게 고생해서 손에 생긴 흔적이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병원 그 가정 그 관리하는 의사이니까 제가 모시고 갔기 때문에 누구 어머니라는 걸 알거든요. 근데 그 대한민국에서 뭐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 별로 없는데 그 사람의 어머니인데 왜 손이 이러냐 해서 이상하다고 어떤 병이 있을까 봐 진단을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내가 고생해서 그렇다 그러면 그게 딸한테 좀 안 좋은 일일까 봐 그 말을 못, 이 병이 아닌 줄 알거든. 고생의 흔적인데요. 근데 의사가 돈 들여서 엑스레이 찍으라니까 다 찍고 난 뒤에 나중에 이제 한참 지나서 너 때문에 내가 쓰지 말아야 될 돈을 썼다. 네,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어떤 생계를 유지하는, 그러니까 가장을 대신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 어머니가 네, 한 번도 그런 내색을 안 하셨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걸 잔소리로 부시더라고요. 어떤 나이가 되니까 잔소리가 아주 많아졌는데 보니까 직접은 못 풀고 이 경상도 이 부부지간이 평등하지가 않아요. 전라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대놓고는 못 풀고 우회적으로 이제 잔소리가 많아질 때 그게 아, 그 내가 이렇게 고생했다, 고생하고 있다를 돌려서 풀었구나라고 제가 이제 그 나이를 거치면서 이해가 좀 됐죠. 예. 네. 경상도 어머니들은 땅콩을 까셨군요. 전라도 어머니들은 뜨개질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예, 그래서 육부거리를 네. 많이 하셨고. 근데 죄송하지만 여기 조금 불편, 좌석이 좀 부족해서 불편하실 것 같은데 여기 가운데 통로에 좀 그냥 편하게 앉으시면 어떨까? 어차피 이게 그냥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예, 예. 같이 느끼는 시간이어서 예 네. 편하게 앞쪽으로 나오셔도 네. 충분히 깨끗하게 청소가 된 계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책을 보니까 네. 그 시장 상인들의 거친 손을 보면 네. 어머니 얼굴이 떠오른다 뭐 이런 문장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참 대단하신 분이라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추미애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람이 있으실 텐데 기어이 시인이 또 되셨더라고요. 아, 네. 예. 정말 다 보셨나요? 예, 그래서 보면 시가 또 담겨있기도 네,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고장의 풍경들을 이야기한 시를 쓰기도 하고 그래서 그 시를 읽으면서 제가 생각을 했던 게 아, 추미애 의원님도 그 어머니의 성격을 닮아서 어머니도 추미애 어머니라고 하는 것 이상의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찾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의원님도 그러시지 않을까 또 그 행보를 더더욱 이어가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연애 시절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에 들어와서 남편분을 만나신 거죠? 네. 첫사랑이신가요? 근데 이 동네가 이제 시가대 동네여가지고 제가 여기서 솔직히 다 얘기하면은 다 이 시가대에 전달을 하실 것 같아요. 소문 안 내실 거죠? 혹시 정읍분들 오셨습니까? 예, 저 정읍분들은 조금 귀를 닫아주시고 그러니까 100% 첫사랑은 아니었죠. 예,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예, 그 남편분과 오랫동안 연애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자, 두 분의 결합은 경상도 여자와 전라도 남자의 결합입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전라도 여성과 경상도 남자 뭐 이렇게 네. 결합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게 좀 바뀌었죠.
아마 남편분께서 대단한 매력을 가지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남편이 우리 작가님보다 더 매력 덩어리가 아니에요 결코. 그냥 우락부락 생겼어요. 좀 입체적이라고 할까? 네. 근데 아시는 분들은 좀 동의를 안 하실 것 같은데 자고간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고요. 콩깍지가 씌어서. 근데 제 딸아이가 그래요. 여자 입장에서 남자를 선택할 때는 존경할 만한 점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제 의견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약간 흠칫했어요. 이렇게 제가 이제 제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느낌이 비슷한 시대를 살면서 참 존경할 만하다 이렇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사회를 보는 눈, 또 정직한 면, 또 그게 어렵더라도 그걸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속의 어떤 진심 이런 것들이 제가 저는 사실은 이게 그냥 착실하게 올바르게 이렇게 쭉 부모님 슬하에서 살아오면서 대학 다닐 때까지 크게 사회에 대한 큰 고민을 하면서 그걸 제 고민인 것처럼 떠안고 살아야 되겠고 이렇게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와서 남편이라는 존재를 이제 한 학급에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서 참 존경스럽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약간 그렇게 눈을 뜨게 되면서 물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이제 그 존경이 변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남녀가 이제 실우락이 하나 안 걸치고 다 보게 되니까 그 존경이 허물어지는 건 어느 일순식간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도 약간 그런 어떤 면은 예를 들어 경제적이다 이러면 전혀 이렇게 재주가 없어요. 근데 그 경제적인 면이 그 존경을 가리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엔 점수를 안 주지만 전혀 우리 최규성 의원 모셨네요. 한번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가 남편한테는 얘기 안 해요. 당신 존경한다 이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더 그런 쪽으로 치우칠까봐. 그래서 그냥 남들한테 여기 시간대기라고 절대 빈말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네, 진짜로 어떤 일정한 부분을 제가 여전히 꾸준히 속으로 참 존경한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게 매력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계속 존경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신 그 남편분과의 결합이 쉽지는 않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부모님 반대가 굉장히 많으셨다고. 이게 반대할 만했죠. 제가 반대하는 부모님이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제 딸이 그런 조건에 그런 상태의 남자를 데리고 온다면 똑같이 저도 반대할 겁니다. 근데 네. 제가 그 부모님 반대가 그냥 이해가 됐어요. 그렇게 쉽게 그때 당시에도 이해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을 이해를 하지만 부모님은 제가 느끼는 그 존경을 제가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야 세상살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 그렇게 세상 사라지는 게 아니야. 이렇게 또 현실론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렇다고 제 부모님이 이게 보통 부모님처럼 돈을 강조했거나 이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딸을 시집 보낼 때는 덜 고생시키고 싶고 또 부모로서 일러주고 싶고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님 입장 충분히 이해를 해요. 네. 지금은 이처럼 여유 있게 말씀을 하시지만 이 책을 살펴보면은요 그때 아버지로부터 맞았습니다. 맞는 게 아니고요. 패스요, 패스. 책을 살펴보면 수없이 많은 진심과 속내들이 담겨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기어이 한번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남편분이 변호사이시잖아요. 예, 예, 예. 그런데 먼저 의원님께서 먼저 합격을 하시고 3년 뒤에 남편분이 합격을 하셨죠. 그때도 여전히 존경스러우셨죠. 내가 먼저 사법고시 합격했는데. 예, 그러니까 저는
저는 이제 먼저 이제 시작을 했죠. 사실은 공부를 먼저 시작. 제가 저는 이제 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대학에 장학생으로 가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던 거고, 제 남편은 이 3년 동안 투병 생활을 했어요. 하다가 이제 대학에 들어와서 이게 저보다 3살이 많지만 같은 그 공부를 같이 시작한 건데, 이제 이 시대에 대한 고민이 많다 보니까 그런 공부를 이제 저를 만나서 구체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여자를 실제 꼬시려면은 좀 능력을 갖춰서 꼬셔야지 하면서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전에도 존경을 했지만 갈수록 더 존경할 만한 남편을 만들어 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죠. 예. 두 분이서 7년 넘게 연애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디를 많이 다니셨는지 가볍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여기도 많이 왔어요. 여기 저 전주에도 많이 왔어요. 아니, 전주에도 많이 오고요. 정읍 근처에 그 다천사라는 데도 막 가고. 아, 다천사. 태인이라는 데, 그 다천사라고 절이 다천사. 있습니다. 네. 그 절에도 많이 가고요. 근데 그 다천사가 유명한 사찰이 아니고 그 고시 공부하는 저 절이에요. 그랬더니 또 다천사 하숙생 중에 뭐 안다는 분이 꽤 많더라고요. 네. 예. 그 정읍 태인 쪽에 가면 다천사라고 하는 작은 절이 있습니다. 그 절이 고시 명당입니다. 예, 그 판사의 꿈은 언제부터 꾸셨어요? 사실은 제가 그 선생님한테 그 맞장을 뜰 때부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정의감이 저 나름대로는 유독 강하다, 이렇게 이제 속으로 이게 자부심을 갖고, 그러니까 모든 일에 이렇게 뭘 이렇게 반듯하게 하고 의롭게 하는 일에 제가 항상 이렇게 저절로 맨 앞에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제가 그냥 체질적으로 제가 이 성격을 풀려면 이걸 풀려면은 판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워낙 그게 하늘의 별따기라고 이제 알려져 있다 보니 제가 그런 꿈을 말하기에는 주변에서 감히 대구에서, 그러니까 대구는 서울 사람 기준으로 다 시골이에요. 감히 이런 데서 어떻게 그 서울 같은 데 올라가서 경쟁을 해서 그 별을 따겠느냐, 또 여자가.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그게 많았는데요. 근데 그 꿈을 간직하니까 또 그런 길이 이렇게 열리는 것 같아요. 예. 살아보니까. 네. 그 세상에 부정과 부패에 항거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또 판사의 꿈을 키우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실제로 되는 사람들은 거의 적습니다. 그 연도가 어떻게 되죠? 판사가 되셨을 때가? 그때가 85년. 85년도.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법조인 사법고시에 패스한 16번째 여성 네, 알고 네. 있는데요. 뭐 이미 수십 년이 지난 일이지만 늦게나마 판사가 되신 걸 축하하는 박수라도 한번. 예, 판사가 되면서 많은 판결들을 하셨을 텐데 그 중에 가장 기억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주로 사실은 이 판사라는 게 이게 어떤 사건에 푹 빠졌다가 배우나 똑같은 거예요. 어떤 상황에 그 시츄에이션에 푹 들어갔다가 한번 나오면 이 다음 상황이 또 밀려옵니다. 그러면 또 거기 아까 그 우리 사회자님이 그 최명희 작가님의 예. 저기 그 홈불과 이렇게 연관돼 계시지만 그 작가님이 17년을 바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그 라이프 스토리에 대해서. 예. 근데 그거와 비교는 감히 할 수는 없지만 그냥 그 어떤 사건에 이렇게 푹 들어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이게
본능, 아니 직관력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건 속에서 느끼는 그 직관력이 좀 필요한데 그때마다 한 번씩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저 자신이. 그리고 나오고 나면은 까맣게 잊어버려요. 근데 그런 그 디테일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나지만 주로는 시대가 굉장히 어두웠던 만큼 제가 이제 정치를 결심하게 되면서 주로 저를 제일 가슴 아프게 그러니까 이거는 개개인의 어떤 그 사건에서의 히스토리는 제가 못 바꾸지만 세상이 잘못돼서 사람이 삐뚤어지는 건 나서서 바꿔야 되는데 주로는 그 시대가 암울해서 벌어진 그런 사건들이 많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로 뭐 그 전두환 정권에 맞서서 이게 막 이 판결하면서 싸워야 되는 일 또 그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엉뚱하게 오해를 받는 일 또 그걸로 불려가서 혼나는 일 그러니까 판사가 혼나는 건 사법부 독립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혼났는데 어디다 말할 수도 없어요. 그걸 언론에 알리는 거는 또 사법부 판사로서는 또 이상하고요. 자기 영웅주의 때문에 그렇게 일부러 사건을 처리했다라고 할까봐 그렇게 하지도 못하겠고 또 그걸 뭐 안 알리다 보니까 누가 사회부 기자가 일부러 써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억압을 받으면서 속으로 고민은 많고 근데 그걸 그 피고인과 시대의 정의를 저 나름 추구한다는 그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게 전부 저의 상처로 돌아오고 그런 때 기억이 참 많죠. 그 어렸을 때는 아버지한테 혼나시고 판사가 됐는데도 또 혼나셨다고. 그런데 그런 많은 상처들이 그 또 성장의 큰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의 이 모습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 되었든 가장 중요한 자기의 성장 발판은 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남편분에 대한 말씀도 잠깐 하셨는데 따님도 계시죠? 네. 예. 네. 그 따님에게 밥 차려주신 지 참 오래되시죠? 못 차려줬어요, 최근에는. 예, 네. 예, 제가 너무 네. 가슴 아픈 소리를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네. 예. 아마 판사님 이름, 따님 이름이 어떻게 둘인데요. 다 예. 한 그 이게 다 남편의 이름을 지었어요. 예. 딸인데도 돌림자를 집어넣어서 나란히 뭐 재현이, 재현이. 아 예. 예. 그러면 그 예. 보통 추미애님 보면 뭐 간직한 예. 이미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혹시 집에서 뭐 오늘은 너희들 아침밥 안 먹고 갔으니까 용돈 감봉 빵빵빵 또는 엄마 말 안 들었으니까 방 안에서 한 시간 부류 빵빵빵 뭐 이러시진 않으시죠? 오히려 그 반대죠. 뭐 아침밥을 못 해줘서 혼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 아들 녀석이 고3을 지나고 또 재수생까지 됐는데 다 실패를 했어요. 근데 어디다가 그걸 털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는 엄마는 누구고 아빠는 누구인데 너는 왜 이래가 선생님 입장이고 집에서는 뭐 엄마가 아침을 해줍니까 뭐 집에 오면 저녁이 있습니까 뭐 그러니까 자기 혼자 그 재수 생활까지 감당을 하다가 지쳤어요. 그래서 나중에 2년이 지난 뒤에 털어놓기를 뭐 이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거죠. 예, 그 사실은 뭐 네. 많이 바빠서 신경을 제대로 못 쓴 경우들이 많이 있을 테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 질문에 자유로우신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을 대표해서 미안한 엄마로서 자녀분에게 딱 한마디만 이렇게 해보신다면 근데 이제 제가 자꾸 미안하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지가 잘못했을 때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자꾸 미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약간은 투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는 그냥 이 책 제목처럼
애들한테는 뭐 물러서지 않는까지는 필요 없을 거고, 이건 정치 세계에서 물러서지 않아야 되는 거고, 아이들한테는 그냥 진심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진심의 밥상. 그러니까 실제 밥을 못 해주는 상황도 아이가 받아먹은 밥상이 진심의 밥상일 때는 그게 밥하고 김치만 달랑 있다 치더라도, 아, 이게 우리 엄마가 최선을 다한 것이고 진심이고, 그 밥과 김치 속에는 내가 이걸 먹고 잘 자라라는 엄마의 정성이 다 담겨있다라는 진심만 잘 전달되면 삐뚤어지거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깨닫고 자기가 길을 찾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막 아주 뛰어나다 이런 아이들은 아닌데, 철이 들었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제가 제 자식이 세 명인데 세 명 다 그 또래에 비해서 아, 철은 있다, 이렇게 속이 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게 이제 저는 뭐 인류대학 들어갔다 뭐 뭘 잘했다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해를 하고 철든 그런 아이들이 오히려 저는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사회 친화적 될 수 있다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자녀에 대해서 진심과 믿음,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책을 찾다 보면 보물찾기처럼 발견되는 문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추미애 의원님의 아들내미도 게임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현명하게 어머니 추미애의 대응 방식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보물을 찾듯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다른 이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정치에 입문하시면서 앞에 내걸었던 타이틀, 뭐 수식어라고 할까요? 이게 세탁소집 둘째 딸, 뭐 이거였습니다. 그 영국의 대처수상 같은 경우는 식품점이었던가, 그 뭐 작은 구멍가게요, 둘째 딸, 뭐 이걸 앞세워서 정치 입문을 시작했는데, 아버지나 어머니께서는 세탁소집 둘째 딸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좀 좋아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저 때문에 당신의 그 꿈, 원대한 꿈이 그냥 사라지는 듯한 그런 충격이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 꿈은 왜, 아무도 그 나이를 실감하거나 하진 않고 그냥 세월이 막 가잖아요. 내가 느끼는 것보다 세월이 훨씬 빨리 가죠. 그렇듯이 그 꿈이 그 늘 가슴 속에 뛰게 하고 살아주시고 있는 거죠. 나이가 들어도. 근데 갑자기 제가 세탁소집 둘째 딸은 사실은 저의 살아온 이력을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면 세탁소집 둘째 딸이 정치판을 세탁해, 세탁소집 둘째 딸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는 김영삼 정권이 부패가 만연해서 심각할 때 총선거가 있었고 제가 그때 첫 출마를 했을 때니까 정치판을 세탁하는 젊은 새피라는 게 중요했거든요. 근데 그 적절한 광고가 세탁소집 둘째 딸이었는데 그걸로 굉장히 엄청난 충격을 받으신 거죠. 예, 아마 네. 어머니나 아버지는 네. 그 세탁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딸이 조금은 자신들의 그것 때문에 딸 행보가 좀 부끄럽지 않을까, 뭐 이런 마음도 계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 아버님의 그 꿈을 지금 의원님께서 함께 안고 가시는 뭐 그런 셈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 1부의 마지막 멘트로는요, 처음부터 아버지 말씀을 많이 했었는데 아버지는 의원님께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혹은 아버님이 생전에 하셨던 말씀 중에 꼭 기억하고 싶은 그 한마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약간은 그 정치를 오래 한 김대중 대통령님이 이제 살아온 살아가시면서 남기신 말씀이,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그러니까 그 자식과 마누라한테만, 부인한테만
당당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양심에 걸릴 것 없으면 괜찮다, 됐다, 그 길로 꾸준히 가면 된다, 이렇게 위로를 하신 때가 있듯이 제 아버지는 그 수준은 그런 삶을 살진 않으셨더라도,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 저한테 한 얘기는 네 양심이 너에게 일러준 대로라면 그대로 살아라, 그게 후회 없는 거다, 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저의 양심, 때로는 이제 그게 원칙일 수도 있고 명분이라는 단어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원칙과 명분을 따르면 나중에 거꾸로 치더라도 자기가 스스로 일어설 힘이 생긴다 라는 말씀을 늘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버지가 물려준 게 재산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 말씀 한마디가 굉장히 제가 힘들 때마다 이제 일어서게 하는 단어, DJ 대통령은 양심에 부끄럽지 않으면 된다,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또 다르게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 아버지는 어떤 때는 원칙이고 명분이고 네 양심에 안 걸리면 네가 언젠가 일어설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 사실은 일치하고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늘 그 아버지께서 제가 분리할 때마다 괜찮다, 그 네가 양심에 안 걸리면 너 스스로 언젠가 일어날 수 있어, 이제 이렇게, 그 사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편치 않다는 걸 다 알고 계시면서 위로하는 건데 또한 그게 힘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어려울 때 힘이 되게 하는 그 말, 그게 굉장히 큰 물려주신 거라 할 수 있죠. 예. 네. 그 방금 추미애 의원님께서 말씀 기억하신 그 아버님의 모습처럼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마음속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얼굴이 그려주실 테고, 또 그분들이 평소에 하셨던 말씀이 잠시 스치듯이 지나가시기도 하셨을 겁니다. 꼭 더 한 번쯤 더 생각해보는 뭐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방금 뭐 지금까지는 인간적인 뭐 매력들 살펴보자 라고 해서 짧은 시간 동안 살짝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미 뭐 다 잘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만 추미애 의원님도 정치인에게 앞서서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고 또 아내이고 엄마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아줌마이시기도 하죠. 물론 조금은 고품격 아줌마이십니다만. 예. 이제부터 질문 드릴 것들은 뭐 정치와 좀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95년 정계 입문한 순간부터 지금에 이르는 기나긴 정치 인생. 또 이 책을 살펴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20여 년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사선 의원이십니다. 한 번은 떨어지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 책에는 승리한 사람의 기쁨과 책임이 담겨 있기도 하고 낙선한 사람의 슬픔과 고난과 그리고 권리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 그 정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네 가지 키워드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고 김대중 대통령이십니다. 예, 사진 보이시죠? 갑자기 가슴 한켠이 아련해지시기도 하고 뭔가 손에 좀 잡아보고 싶기도 하고 뭐 그런 느낌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의원님의 정치를 얘기할 때 김대중 대통령과 인연은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서로 뭐 가족의 안부를 묻기도 하고 또 따님의 선물을 챙겨주시기도 하고 그런 만큼 굉장히 각별했던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언제 처음 만나셨나요? 사실은 맞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를 그 평소 봤던 부장판사님이 이제 어느 날 제게 그 당신이 변호사가 돼서 새정치국민회의, 새정치국민회의 그러면 아주 먼 옛날 같죠? 기억나시죠? 김대중 대통령이 영국에 계시다가 다시 와서 지방선거 준비하면서 그때 조순 서울시장 후보 내고 그럴 때 이제 그 당신이 정치 발판을 새로 마련하기 위해서
95년이니까 9월 5일이에요. 95년 9월 5일날 이제 창당하게 됐는데 그 일주일 전에 김대중 대통령을 처음 맞선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쪽에서 젊은 인재를 대거 이제 이른바 세피 수혈 그래가지고 젊은 인재들을 전국에서 각 직능별로 다 불러 모아서 이제 아주 그 정권 교체의 비전 이런 걸 이제 만들려고 하실 때 법조계의 여판사 추미애 이렇게 해서 이제 저를 찍어서 이렇게 데리고 오게 하게 됐을 때 제가 이제 저도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거니까 제가 뭐 정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제가 그러면 김대중 그 총재를 만나고 싶다라고 만나게 해달라고 그 중간에 있는 그 분께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김대중 대통령님이 저를 단둘이 만나기가 거북했는지 중간에 이제 정대철 지금 민주당 고문님 부부와 저의 부부 그 다음에 그때는 대통령님이 아니고 총재님 내외분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 뵙게 됐죠. 네. 근데 첫인상이 어떠셨어요? 첫인상은 뭐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 제가 이제 인사를 막 드리려고 하니까 이런 의자 이제 중국 식당 의자에 이렇게 구부정하게 굉장히 한 67, 8세의 할아버지시니까 더군다나 그때 좀 희망적이지 않은 상태였어요. 막 죄다 정치를 그만둔다라는 약속을 번복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비판을 받는 입장이셨기 때문에 이렇게 썩 유쾌한 입장이 아니고 굉장히 맥이 풀린 그런 거여서 제가 저는 이제 한번 고면 그냥 고거든요. 제가 정치하기로 이렇게 했기 그런 정치의 가능성 그래 세상을 바꾸는데 정치가 필요하지 이렇게 결심을 하고 결행을 했을 때는 명쾌해야 되니까 이게 사법부에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사표를 딱 던지고 올라왔거든요. 근데 딱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내가 토요일날 한 결정 그러니까 어제 한 일요일날 저녁이니까 어제 한 결정 광주에서 하고 바로 올라와서 일요일날 낮에 만나는데 지금 내가 12시간 전에 한 결정 그거 잘못됐구나 이렇게 이제 한 몇 초간 후회를 했어요. 근데 정말 몇 초간의 후회이지 한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득하고 열정적으로 말씀하시고 근데 그 말씀마다에 굉장히 왜 절절하고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막 이렇게 그 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느낌이 오는 거 요즘 유행하는 그 단어가 느낌 아니까 그래서 그것처럼 그 말씀하시는데 이분이 대단히 갈망하고 있고 힘을 바라시고 그래서 제가 느낌이 막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적극적으로 제가 씩씩하게 여자지만 처음으로 지역구 도전 해보겠습니다. 근데 계산상 무슨 바보이죠. 이렇게 장사꾼으로 치면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꼬시려고 당신이 전국구 준다 소리도 할 거고 뭐 오라고 여러 가지 조건을 막 내거실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저절로 그렇게 살아오셨으니까 제가 정말 도와드릴게요 라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네. 지금 이렇게 편하게 말씀하시지만 그 만나고 계셨던 그 순간 대구 집에서는 대구 집에서 아버지는 막 복장이 터졌을 겁니다. 야당에 그 좋은 판사직을 내려놓고 그 험난한 길을 걸어간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아마 추미애 의원님 마음속에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아마 아버지 모습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쟁보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그 시청 앞 돌아가셨을 때 시청 앞 그 천막
분향소에서 산주로 조문객을 또 맞이하시기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마음을 쏟으셨는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혹시 살아계셨다면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고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을까요?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고 예. 사실은 제게 남긴 마지막 말씀이 하여튼 온갖 그 노력을 다 바쳐서 하여튼 통합을 해야 된다였거든요. 그 쪼개진 것에 대한 아쉬움. 쪼개진 거는 이제 이 세력이 쪼개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게는 국민이 이 세 종류가 있는데 나를 뽑아준 선거 국민이 있고 내 뜻을 이해해주는, 지지해주는, 받쳐주는 지지 세력으로서의 국민이 있고 또 헌법에 나오는 추상적인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이다 할 때 그 국민이 있는데 그 마지막 세 번째 국민은 지지 세력이 받쳐줘서 힘을 줘야지만 설득할 수 있는 거고 정치인으로서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거다. 물론 첫 번째 국민도 나를 있게 한 선거 국민도 소중하지만 하여튼 두 번째 없이는 정치가 안 된다. 근데 왜 지지 세력을 쪼개놨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까 그 화면에 본 것처럼 저를 질책도 하시고 또 저에 대한 개인적인 오해도 있으셔가지고 또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통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무현 정권에서 장관직을 제의했지만 못 갔던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때 여러 가지를 이제 쏟아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이해를 하시면서 이렇게 쪼개놓지 않았으면 지금쯤은 나는 너를 박근혜 후보가 아니고 너가 가장 유력하다 후보가 됐을 것이고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했다 아쉽다 이렇게 막 그 한숨을 하셔가지고 저도 그냥 고개를 못 들고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한참이 지나고 난 뒤에 결국은 쪼개진 세력을 통합을 해야 된다 하거라 노력을 해라 이제 이렇게 이제 저가 이제 인사드리면서 이제 나오고 나와가지고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통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당부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 외에는 아무 말씀도 드릴 수 없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아마 하늘에서는 우리 지지 세력이 완전히 통합이 됐나요?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힘이 딸리기 때문에 지금도 안타깝게도 이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또 앞으로 민족의 비전을 가장 그 최고의 철학 있는 정책이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 화해 협력 교류 정책 통일 정책인 햇볕 정책이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오해를 받고 있잖아요. 마치 그걸 폐기하고 포기한 것처럼. 근데 등을 돌려야 될 정책이 아니고 그거는 발전시켜야 될 정책이에요. 세력이 쪼개지고 힘이 없으니까 눈치를 보는 겁니다. 힘이 없을수록. 그러니까 얼마나 하늘에서 한탄을 하시겠어요. 이건 햇볕 정책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세력이 힘이 약화됐고 근본적으로 마음으로부터 다 통합이 안 된 탓이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도 주문을 하신다면 바로 그런 말씀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서로 통합될 수 있도록 나를 낮추고 헌신하고 양보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합을 해라 그러실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진심이라고 네. 하는 단어로 많이 통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말씀을 하셔서 그러는데 그 민주당하고 열린우리당 분당 당시에 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했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그때 개혁가치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모두 메인스트림이다 네. 이렇게 호소를 하셨고 그러면서 또 끝까지 민주당에 남으셨는데 네. 그때의 선택이 지금도 옳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제가 한동안은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진심이 이제 두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약간 완숙이라고 할까요? 저 스스로 이제 어르신 앞에 그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정치적으로 어떤 깨달음이 깊어진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옳다. 그러니까 옳다와 그르다에 굉장히 제가 아까 그런 양심이 이 시키는 대로 따르면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너한테 생길 것이다 라는 그것처럼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제 쭉 저를 위로하고 또 힘도 받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정말 통합을 위해서라면 내가 옳다라고만 할 게 아니라 그때 그 부족했던 면 그것을 수용해주는 것 이게 참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옳고 그르다로 부딪힐 게 아니고 그때 부족했던 걸 서로 채워주는 쪽으로 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뭘 자꾸 상대의 탓으로 전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옳다라고 할수록 상대방은 틀리다가 될 거잖아요. 누가 틀렸다라고 가위표를 받고 싶진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만약에 제가 지킨 그 민주당의 가치가 옳다와 또 민주당을 못 지킨 게 틀리다 이런 걸로 이분법으로 하지 말고 저는 역시 그때 이제 이 신주류와 구주류 이렇게 나눌 때 저보고 물었어요. 어떤 학생이 의원님은 신주류입니까 구주류입니까?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이 정권을 세운 공로로서 신주류를 친다면 나도 그 어떤 섭섭지 않은 그런 반열에 있을 법하다. 그렇다면 나도 신주류인데 나는 그 신주류도 구주류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럼 뭐예요? 그래서 본류다 이랬어요. 본류. 본류가 뭐냐 그래요. 개혁에 동참하는 사람은 다 본류다. 그러니까 경상도에도 본류가 있을 수 있고요. 강원도에도 있을 수 있고 전국에 다 본류가 있을 수 있죠. 개혁을 바라는 이 지방에서 서민으로서 우리 사회에 기회를 더 달라고 하는 그런 개혁에 동참하는 지지세력은 다 본류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시 그러니까 이 책에 무슨 제가 과거를 회상하고 진심을 꺼내는 것은 오히려 그 본류를 되찾는 생각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옳다 틀리다 이거보다는 그때의 본류 개혁 그 생각이 지금도 옳고 그 다 본류가 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전히 그때 내가 옳았어 당신이 틀렸어 이거보다 그때의 우리들이 개혁 본류를 만들어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정권을 교체해서 그때 못했던 그 본류로서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해내는 그런데 힘을 좀 합치자라는 거지. 네. 예. 말씀 중에 고 노무현 네. 대통령이라고 하는 또 단어를 꺼내시기도 했는데 자연스럽게 네. 두 번째 키워드인 네. 노무현 대통령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한 테마 중에 하나가 상황의 타이밍을 놓친 네.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대상자는 고 노무현 대통령이신데요. 두 분의 관계 어찌 보면 성격이 좀 비슷하다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정치하기 전에 그런 캐릭터상의 조금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겪은 일에 있어서 공통점이라면 변호사 노무현이 요즘 변호인 영화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그 개성 강한 변호사가 보이죠. 근데 저는 판사로서 사실은 이 전두환 군사 독재에 그 사실은 대들고 맞짱 뜨고 상처 입고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